아이 그러면 먹어야죠. 아이 맛도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아 그 얘기하니까 맛있어요. 예. 진짜 저 산딸기보다 훨씬 맛있네. 식물 중 콩 다음으로 단백질이 많다는 뽕잎. 특히 어린 뽕잎에는 두 배나 더 많은 단백질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뽕잎을 아버님이 드실로 따시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은 내가 먹으려 하는 게 아니고 왜? 물도 안 먹고 요거만 먹고 살아가는 놈이 있어 갖고. 물도 안 먹고 뽕잎만 먹는 놈이 있어요? 일생을 요 뽕잎만 먹고 일생을 살아가는 놈이 있어요. 야, 자 그러면 그거 뭔지 가서 좀 알려주세요. 예. 어디 있어요? 자,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어마어마해. 야, 아, 뭔지 알겠어요. 이거 누에 아니에요, 누에. 그죠? 뽕만 먹고 자라는 놈이잖아요. 뽕 아니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누에는 뽕잎에 농약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바로 죽기 때문에 청정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 귀한 누에야. 아니 이렇게 해서 예. 하루에 몇 번 죽을 거예요? 하루에 보통 몇 번이 아니고요. 네. 4시간 당 한 번 정도. 야, 평균 그러면 6번을 주는 거네요. 6번이에요. 저희가 누에 기를 때는 보통 새벽 2시에 일어나거든요. 예? 새벽 2시에 일어나면은 밤 10시까지 거의 작업 들어갑니다. 약 두 달 동안요. 밤 10시에 끝나서 새벽 2시면 예. 잠 주무시는 게 11시에 주무시면 많이 자면 4시간, 안 그럼 3시간밖에 안 돼. 안 힘드세요? 그거 주무시고? 한 밥을 주고 나면은 다음 4시간 이후에 딱 가보면요. 얼마 정도 크겠어요? 야, 몇 배로 커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나지요. 내 자식들이도 커가는 모습 보니까 야, 밥 줘줘야 되겠다. 야, 밥 줘야 애들이 또 크겠구나. 야. 그 생각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겠구나. 4시간 수면에도 끄떡 없다는 어르신의 비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자, 운동 삼아 빼먹지 않는다는 이것 바로 뽕나무 손질입니다. 기계가 있긴 하지만 일부러 손으로 자르신다는데요. 아, 이거 힘들지 않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뭐 우리 아버님 하는 거 보니까 쉽네. 보니까 해보실래요? 네. 자, 한번 잘라보세요. 쉽게 하시네 아주 그냥. 뭐 이런 뭐 대충 뭐 그래 뭐 대충. 응? 다시 한번 오님을 줘도. 응? 아 이거 나무 아니에요, 나무. 아 딱딱한 나무를 그렇게 무슨 어디 못 썰듯이. 야, 이게 40년 내공인가. 어머. 처음부터 이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양력이 그냥 엄청나게 좋아하신 거네. 부모님에 이어 2대째 누에 농사를 하고 있다는 어르신. 하루 20시간 작업에 남다른 손님까지. 자, 이 건강 비법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준수야, 준수 가라는 거 없나? 야, 색깔이 뭐지 뭐 색깔이 기가 막힌데요? 야, 준수 해보세요. 이거요? 야, 건배. 왜? 어르신과의 티타임. 그런데 우와, 강렬한 첫 느낌에 깜짝 놀란 동성 씨. 왜요? 약간은 새로운 못 먹었던 주스예요. 그렇지요. 네. 준수 씨, 뭐 집어넣었어요? 이리 와보세요. 누에랑 누에 가루랑 요거트랑 우유 집어넣었어요. 우와, 상상 그 이상의 재료. 생 누에를 갈아 만든 누에 주스. 어디 좋은 겁니까, 누에는요? 네. 누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보서지에도 보면 동의보감에도 보면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 예, 네. 철분 함량이 높아가지고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네. 당뇨 혈압도 잡아주고. 아 말이야. 동의보감 말씀하셔서 너무 고마운 게 지금 제가 지금 동의보감에 나오는 3대 여름철 보양식을 찾고 있었어요. 아 예. 이게 그럼 누에가 딱이네요. 딱이죠. 딱이죠. 자, 동의보감에 나오는 여름철의 3대 보양식의 하나 바로 누에. 최고입니다. 어르신의 최고 건강 비법이라는 누에. 동의보감엔 누에를 하늘이 내려준 벌레라 칭하는데요.